아크케이의 분위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지난 밤에 무려 6.29% 폭락하고 시간 외 거래에서 추가로 2.37%까지 더 폭락하여 122.14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월 4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왜 이렇게 아크 ETF가 폭락하는지, 그리고 다른 나스닥, 우량주에 비해 왜더 하락폭이 큰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의 수익률을 보면 아크케이는 14.8% 하락을 했고, NDX, 즉 나스닥 100 지수는 2.9% 하락했고, 대표적 블루칩인 애플은 7.3% 빠졌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가 2.9% 빠진 걸 보면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변동성이 강했지만 지수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고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구나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크케이는 14.8%라는 매우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왜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했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최근 아크케이가 많이 하락한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YTD, 즉 2021년 올해 주가만 보면 그냥 연초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쉼 없이 오른 상승분을 2월 하반기에 전부 다 반납하고 현재는 그냥 연초 가격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수익률을 나스닥 지수 한번 비교해 봐야겠습니다. 지난 1년간이라 함은 작년 3월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하기 직전에 주가 수준에서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의 수익률을 보여주는데 나스닥 지수가 54%가량 상승했을 때 아크케이는 현재 하락분을 포함하더라도 주가는 무려 136%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아크케이가 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고 최근에 왜 이렇게 급락을 하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한번 이성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아크케이 ETF에 대해서 이 영상에서 따로 설명은 또안 하겠지만 일단 잘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아크케이 ETF가 지난 1년간 폭등을 했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폭락하기 전인 지난 3월 초에 비해 올해 지난달 중순까지 오른 가격을 보면 아크케이의 주가는 거의 3배 올랐습니다. 아크케이, 즉 아크 디스트럭티브 이노베이션 ETF의 속성부터 잘 봐야 합니다. 우선 이 종목은 인공지능 AI,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핀테크, DNA 염기 서열 관련 기술, 로보틱스, 그리고 3D 프린팅을 테마로 하는 종목들에 투자를 한다는 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일단 팩트부터 말씀드리면 이 테마들은 모두 미래 먹거리 산업이고 미래에 크게 성장할 산업이라는 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쉽게 인정할 수 있는 팩트입니다. 이런 산업들이 미래에 크게 성장할 겁니다. 다만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건 지난 1년간 이 산업들의 가치가 3배 이상 성장했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즉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서는 특정 미래 산업들은 시야 더 앞당겨지고 산업이 더 커지고 그에 따라 이런 산업들을 다루고 있는 기업들의 가치는 올라간 것이 맞습니다. 가령 비대면 접촉, 즉 언택트 산업과 연관이 있는 핀테크 기업들, 이커머스 기업들 등이 그 예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령 AI 산업을 예로 들면 AI 관련 기술이 지난 1년간 갑자기 인류와 기업이 각성을 해서 기술이 3배 발전했다고 볼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전자 편집 관련 기술을 다루는 산업, 즉 아크지 ETF에 주로 편입되어 있는 기업들의 유전자 편집 관련 기술이 지난 1년간 갑자기 3배 이상 진보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의 폭등을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이는 미래의 기대 수익의 증가를 이끌어낼 것이고 미래의 기대 수익을 현재 가치로 당겨와서 주가에 반영을 해야 하므로 주가가 올라가는 건 맥센스이지만 이게 지난 1년간의 3배 이상의 주가 폭등을 설명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해봐야 합니다. 아크케이를 예로 들면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운용 자산 규모는 거의 5배로 커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크 ETF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서 아크 ETF 주가 자체가 오른 것 외에도 아크 ETF 자체로 투자자들의 돈이 엄청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아크 ETF는 액티브 ETF답게 매일매일 엄청난 액수의 금액으로 수많은 종목들을 트레이딩하는데 지금까지의 큰 상승장, 그리고 엄청나게 쏟아진 유동성, 장세에서는 투자금들이 아크로 쉼없이 쏟아지기 때문에 아크 포트폴리오 매니저 입장에서는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들은 매수를 하게 되면 종목들의 가격이 튀어버리고 아크에서 매수했다는 소식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해지고 이렇게 가격이 튀어버린 수용주들을 보면 더욱더 매수세가 개미떼처럼 붙어버리고 그럼 해당 수용주의 주가는 계속 더 오르게 됩니다. 중형주나 대형주도 비슷하긴 한데
어쨌거나 아크 ETF 편의 종목들이 지난 1년간 심하게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기업의 내적 가치 자체가 상승해서 주가가 오른 원인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큰 원인은 그냥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동성으로 그냥 밀려들어 와서 주가를 그렇게 계속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난 1년간의 수익률을 보면 빅테크 기업들이 유난히 다른 섹터의 기업들에 비해 훨씬 크게 오른 걸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준금리가 지금처럼 매우 낮게 유지되면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다른 전통 섹터의 주가보다 더 오르게 됩니다. 이는 당연한 경제 논리인데, 빅테크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미래 이익을 미리 현재 가치로 당겨와서 이를 주가에 반영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에 따라서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이 높아지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할인율이 매우 낮아지므로 미래의 이익, 즉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앞당겨 오면 할인율이 낮아지므로, 즉 디스카운트가 적게 되므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이익이 커집니다. 이는 깊게 들어가면 Net Present Value라는 개념까지 설명해야 하므로 이 얘기는 여기서 각설하고, 어쨌든 금리가 낮아지면 빅테크 기업들은 산업 속성상 그리고 주가 속성상 주가가 다른 섹터의 종목들에 비해 더 올라가고,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 더큰 폭으로 하락을 합니다. 이런 논리로 최근 한 달간의 수익률을 보면 빅테크 기업과 의료, 바이오 관련 섹터들, 즉 일반적으로 퍼가 높은 기업들의 주가들이 다른 섹터에 비해 더 많이 빠졌는데, 이는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미국채 10년물 금리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파이낸셜 섹터를 보면, 즉 금융주들은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가령 예대마진 같은 수치가 개선이 되고, 그 외에 다양한 원인들로 금융 섹터의 주가는 올라가는 것이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수익률을 다시 한번 보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스파 ETF를 예를 들면 주가가 전혀 안 빠지고 제자리였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시장은 변동성은 있었지만 지난 한 달간의 종합 주가 지수는 그냥 횡보하는 장이지 하락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크 G는 불과 한달 만에 10.5% 하락했고, 아크 K는 한달 만에 무려 14.4% 하락했습니다. 지금의 아크 ETF는 시험무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크 ETF에 편입되어 있는 주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아크 ETF들을 어떻게 보면 과열된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유동성으로 주가가 급등한 원인이 컸을 텐데, 이제는 이게 오히려 독이 되어 아크 ETF들은 물론이고 여기 편입된 주 종목들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아크 자산 운용의 자금들이 이탈이 되고 있는 건데, 물론 2021년에는 매우 불확실한 장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아크 자산 운용의 자금이 이탈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데, 이런 상황에서 아크 자산 운용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관리되는지가 정말 중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아크 자산 운용으로 자금이 엄청나게 밀려 들어올 때에는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안 깨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 상황이라 당분간 좀 힘든 상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할인율이 높아지는 원리로, 성장주의 주가가 내려가는 것은 그냥 하나의 예를 든 것뿐이지만, 국채 등의 채권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자금, 즉 유동성이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하며, 이건 주식시장에 전반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뭐 제가 이 영상에서 시황관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왜 아크 또는 아크의 주요 편입 종목들이 왜 하락하는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좀 설명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종목들이 아크의 모든 ETF들을 통틀어서 가장 높은 비중을 담고 있는 상위 7개 기업들을 보여주는데, 여기 종목들이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가령 텔레닥 같은 경우는 아크에서 전체 2위로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아크가 텔레닥 전체 지분의 7.57%를 가지고 있어서 아크의 매수와 매도가 텔레닥의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아크에서 요즘 네트로 보면 총 운용자산 규모가 늘지 못하는 상황일 텐데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을 매도해서 나오는 자금으로 텔레닥을 최근까지 계속 쉼없이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텔레닥의 주가는 꽤 많이 빠진 걸볼수 있습니다. 최근 폭락으로 인해 6개월 동안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지난 6개월간의 수익률은 제로입니다. 사실 지난 2년간 수익률로 보면 텔레닥은 최근에 폭락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가는 3배 정도 올라있는 상태이니, 앞으로 추가 하락도 불가능하다고 보기 힘들고, 최근에 오른 건 아크에서 적극 매수를 계속해서 주가 오른감이 클 텐데, 이제 아크에서 지속적인 매수로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당분간 텔레닥 같은 기업은 좀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한번 영상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텔레닥 같은 기업은 제가 지난 분석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그냥 근본도 없는 기업이 주가가 오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실적이 매우 좋고 앞으로의 전망도 중장기적으로 매우 좋기 때문에 좋은 기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더 오버해서 과하게 오른 감이 있을 수 있고 그 원인은 유동성 때문이겠는데 현재는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자금 이탈의 가능성도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반등이 올지도 모릅니다. 시황과 주가 예상은 아무도 모르긴 합니다. 정말 초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좋은 기업의 주가는 반드시 오르고 우상향하지만 개인 투자자가 너무 고점에 흥분하여 매수한 종목들의 단기적 손실은 짧은 기간 내에 회복하는 것이 어렵지도 않을까 하는 우려는 듭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렇게 줄여보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얘기를 하다 보니 주제가 생각보다 더 어두워져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